현이 안녕. 오, 운전 하세요. 가보자. 현이 무릎으로 대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거 잘해. 어, 이거 잘해. 어, 이거 잘해. 어, 이거 잘해. 하나, 둘. 무생채 비빔밥에는 고추장 안 넣었나? 고추장 넣지. 아, 넣어? 야, 살짝. 참깨 넣었는데? 잘 먹었어. 잘 먹었지? 응. 이게 누구 레시피야? 어남? 응, 어남선 레시피. 효인은 어남선 레시피 이렇게 좋아해? 응, 쉬워. 쉬워서 좋아. 뭘까? 우리 시장님 맨날 술에다 먹었네. 괜찮은데? 그치? 괜찮지? 밥에 넣은 거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싸 먹어. 맛있다. 짜라란. 오늘 먹을 거는 면체반 매운 돼지갈비찜 그리고 황태회냉면 물냉면입니다. 제가 진짜 찐으로 내 돈 내 산으로 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냉면집이거든요, 면체반. 근데 광고를 맡겨주셨어요. 제가 냉면집, 우리나라에서 맛있다고 한 냉면집을 정말 많이 가봤지만 면체반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이게 인생 냉면이래요. 돼지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두 번이나 먹었거든요. 술안주, 밥 반찬으로 완전 따봉.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일단 갈비찜은 매운맛이랑 보통맛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매운 걸 진짜 좋아하는데 매운맛이 진짜 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섞어 먹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끓일 거예요.
냄새가 엄청 감칠맛 가득한 그런 냄새예요. 국물이 엄청 많이 나오죠? 명태회. 이게 속초에서 직접 만들어서 주시는 거래요. 양도 엄청 많아. 우와, 쌀의 명태가. 짠! 매운 갈비찜, 물냉, 패닉면. 와우. 아, 손 깨끗해야죠. 어디다가지? 그냥 이렇게 할까? 어. 콩나물 많이 넣어야 맛있어. 그치. 와우. 멋있다. 와, 이거 뭐예요? 산더미 갈비찜이다. 물냉이랑 비냉. 비냉 아니고 회냉면이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회랑 같이. 회 엄청 커. 회가 실하네. 맛있어. 아. 겁나 맛있어. 다시 먹어도 맛있다. 너무 맛있네. 완벽하다. 와, 입맛이 그냥 사는 맛이야. 완벽하다. 물 안 넣어도 되겠다. 와, 진짜 맛있다. 그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입맛이 확보네. 와, 아니, 진짜 맛있다. 배 안 고팠는데. 맛있지. 이거 한 입 먹는 순간 입맛이 확보네. 와. 와, 진짜 맛있어. 이게 다른 데보다 명태회 그 비율이 훨씬 높아. 비율이 78%래. 진짜 많이 들었지. 그리고 여기 참기름 넣거든? 참기름이 진짜 맛있어요. 30년대 방앗간에서 짜오신대. 되게 진해지. 너무 맛있어. 어, 갈비찜이 뒷전이 됐어? 어째? 국물 대박. 그러니까 직접 만든 동치미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이게 짱인 것 같아. 아, 시원하다. 어. 아, 물냉도 맛있는데 나는 원래 비냉을 좋아해서 난 이게 더 좋아. 물냉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더 좋겠지.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아. 이게 찐이거든. 에키스. 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갈비찜. 맛있어? 난 당면부터 먹을래.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완전 연해. 진짜 부들부들해. 이 없어도 먹을 것 같아. 이가 없어서 먹을 것 같아? 뜯어지는 거. 어떠세요? 맛있어. 고기도 먹었어? 어? 고기. 아직 안 먹었어. 당면 먹었어. 갈비찜에 근데 솔직히 나는 한 개의 사리를 골라야 돼. 난 콩나물. 난 당면. 면 좋아해서. 아, 매울 때 이거 딱 국물 먹으면 딱이야. 조합이 좋네 오늘. 우와, 어머, 대박이다. 어머, 대박. 어머, 어머. 우와. 어머, 어머, 역대급 많이 걸었다. 아니 그냥 걷는 애네 그냥. 태연아, 태연이 이제 걷는 게 너무 재밌지. 어머. 우와, 대박이야. 얘 걸어 지금. 와, 얘 걷네.
아니 이제 신발 신기면 되겠네.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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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아 미쳤다. 어? 잠깐만.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무조건이지. 먹기 전에도 맛있는데 그냥 양념이 아주 꾸덕하니 맛있네. 이제 캠핑장 가서 그리들에다 먹으면 맛있겠다. 야 그리들에다 하면 딸기다. 와 진짜 맛있다. 볶음밥 제일 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 이거는 밥 반찬, 캠핑 음식, 술 안주 완전 강추.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빵집. 저 여기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 올 일이 있어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여기는 인테리어가 진짜 멋있어, 멋있어. 우와 멋있다. 우와 약간 홍콩 느낌 나는데? 아무데나? 할거 앉자. 샐러드 빵. 지은 엄마가 너와 뱃속에서 내가 엄청 먹었어. 딱 옛날 맛이다. 맛있다. 내 스타일이다. 괜찮다. 나도 괜찮아. 분위기 짱이지? 이거 약간 태국? 홍콩? 홍콩. 밀면 안 돼. 왜 안 좋잖아? 엄청 맛있다. 맛있다. 근데 이게 핫도그지. 진짜 맛있다. 빵피가 진짜 맛있네. 지금 샐러드 빵이랑 생도넛 핫도그 먹었는데 다 맛있어. 다 잘 튀겨.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 이뻐. 뭐해? 왜 그래? 이렇게 앞으로 가면 부가 더 난리가 나요. 어머 미쳤네. 어머 너무 이뻐. 여러분 여기 하남 나인블럭인데 뷰가 미쳤어요. 여기 내부도 엄청 좋은데 바깥도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는 바깥에 앉았어요. 어, 진짜 좋다. 너무 좋은데? 집이랑 좀 멀긴 한데. 아 근데 평일이 최고야. 아 너무 좋다. 내 생각에 여기 너무 좋아서 주말에는 다 꽉 찰걸? 아 맛있다. 막 라이더들도 많이 오고 산책하고. 데이트. 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좋다. 너만 자면 딱 완벽해 채연아 이제. 왜? 재우지 마. 채연이도 물 먹어요. 귀여워. 아, 얘 봐봐. 엄마랑 짠해줘. 짠. 짠.
애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라 가지고 술이 땡기는 거죠. 그래서 술안주를 만들어볼까 하는데 오코노미야끼랑 쑥주 고기볶음을 만들어보려고요. 바로 만들어볼게요. 오코노미야끼 완성! 너무 예쁘다! 계란 후라이랑 파도 올렸어요. 짠! 먼저 맥주 안주. 그리고 여기 채은이도 있습니다. 짠! 채은이는 복숭아. 복숭아 오, 먹고 복숭아. 있어. 완전 잘 먹어. 맛있지? 먹어봐. 먹어봐. 이거 봐, 먹는 거 봐봐. 귀여워. 맛있어, 아유 맛있어. 짜라란. 자, 적셔. 짠. 채은이도 짠. 아? 아, 겁나 시원하다. 잘했다. 나쁘지 않는데? 맛있어. 잘했다 진짜. 여기 근데 오징어나 새우 같은 거 너무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지금도 맛있어. 진짜. 이거 동그랗게 말면 타코야끼? 이거는 그 안심으로 같이 섞은 거? 굴소스? 응. 짠! 두 번째 판. 이게 비주얼 대박 아니야? 쩔어. 이거 파는 가게야. 어떻게 된 거예요? 쩔어요, 쩔어. 아, 2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찔러봐. 토마토.
오늘 제 저녁은 완전 간단하게 오이 방토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어보려고 해요. 완전 간단하대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엄청 예쁘게 생겼다. 먹어볼게요. 맛있다. 입맛 없을 때 약간 찰리는 그런 맛이에요. 재료는 얼마 안 들어갔는데 감칠맛이 좀 많이 나는 느낌? 삼합. 맛있다. 근데 포만감이 되게 좋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이어트에. 저 다이어트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맛있어서 화가 나는 맛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데 되게 맛있네. 방울 토마토가 최고다. 왜 서서 먹어? 응? 땀 흘리는 거 봐. 까꿍. 네. 준이 까꿍. 까꿍. 응. 재현이 까꿍.